탐나는 소비생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탐나는 소비생활의 박진만입니다. 탐나는 소비생활의 김은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저희가 탐나는 소비생활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가볼까요? 가시죠. 처음 찾은 곳은 발달 장애인들의 삶의 희망을 일구는 곳, 희망나래 일터입니다. 방역 과정을 꼼꼼하게 거친 뒤 입장. 여느 일터처럼 직원분들이 아주 바쁘게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판촉물을 비롯해 각종 인쇄물, 현수막, 문서 파일 등 다양한 물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게 뭔가 알듯말듯한데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이게. 네, 이게 지금 완성된 주차 알림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디자인해서 인쇄물로 제작을 한 거고요. 여기다 이제 이게 큐방이라고 하는데 이걸 끼워서 이제 돈에 렌트카 업체로 다 이제 배송이 되게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언니 좀 보여줘요. 디자인이 되게 이뻐요. 그러니까. 응. 이제 저희가 경기 지역이라든가 뭐 서울 지역 이렇게 해서 생산해오던 제품들을 다 직접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촉물 인쇄랑 이제 현수막도 직접 저희가 기계로 해서 다 출력을 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작업을 함께 해봤는데요. 기계를 다루는 일이라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여기 팔을 끼고. 이걸 끼고. 그 모서리에 정확하게.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네. 웃으면서 네.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거는 웃으면서 하면 안 돼요. 네. 혼날 줄 알았어요. 어디 일하니까 어떠세요? 경력이 되니까 익숙해지고요. 네. 여기서 일하는 거 외에도 동료 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게 내 일이라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처음에는 안 어려워도 해보니까 조심만 하면 할 수 있었어요. 저희가 직접 의뢰해 만든 현수막인데 멋있죠? 각종 판촉물에 인쇄물까지 디자인과 품질이 소정각입니다. 아니, 기업 홍보 제품 여기가 딱이네요. 장애인이 만든 물건을 부족할 것이라는 편견은 이제 그만. 저희가 검증 완료했습니다. 믿고 구입하세요. 저희가 받아봤을 때는 검수를 다 하셔서 그런지 전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제품의 퀄리티라든지 인쇄 정도라든지 다 네, 최상태의 제품을 납품하고 계세요. 배송도 빨리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되게 저한테 만족도가 높은 기업입니다. 꽃담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사무실 너무 정색하지만 좀 인사를 해주시고.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잘생겼다고 하니까 홈런 막 돕게 하고 은혜님 한 대 좀 빼내달라고. 저희 희망나래 캐릭터 나래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이제 가능성의 날개를 다는 제주 조랑말이고요. 머리와 꼬리에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저희 캐릭터 지금 뚱뚱해서 못 들어오고 있어요. 네, 옆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귀엽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네. 한양양님 정확히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 글자예요. 세 글자. 잠깐만 정답 나왔어. 벌써요? 벌써 나왔어. 지우님 네, 맞습니다. 오랜만 정답 제주말 한양양님. 지우님. 자 캡처 나들랑 캡처 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소비자와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희망나래 일터 꼭 기억해 주세요. 2025년도까지 저희가 발달장애인분들 80명과 함께하고 매출도 30억까지 달성을 해서 지역 내 더 많은 발달장애인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품 하나하나에 깃든 땀방울, 차곡차곡 쌓이는 희망, 행복한 미래를 디자인하는 희망나래 일터 응원합니다. 이번에 찾은 곳은요. 어머나, 여기 어디인가요? 호캉스를 꿈꾸는 분들 다 모이세요. 한국관광 품질 인증을 받은 가성비 최고
명품 숙소를 소개합니다. 어? 근데 방역 중이신가 봐요. 야, 진짜 구석구석 깨끗하게 관리하시네요. 이렇게 하니까 고객 만족도 높을 수밖에요. 별 5개 후기가 엄청 많아요. 장애인분들이 청소하시면 좀 깨끗하게 안 하겠지라는 편견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깔끔하고 저희가 하는 것보다 더 깔끔하게 하시고 꼼꼼하게 하셔서 객실이 되게 굉장히 깔끔해서 만족했다는 그런 고객님들의 후기가 많았습니다. 네. 제주공항에서 5분 거리, 엉거지면 코다할 거예요. 먼지 한 톨도 허락하지 않을 것 같은 깨끗함. 내 고질병 불면증 사라져라! 편안한 잠자리! 몸이 불편한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호텔. 가성비 끝판왕. 착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현대인의 휴식처. 오케이. 특이한 게 있어요. 맞아요. 원래 이제 다른 숙소나 가면은 그냥 체크아웃 시간에는 그냥 청소만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 좀 특별하게 이렇게 좀 사업이 엘린 호텔과 네. 엘린 클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하는데 저희가 오늘 엘린 클린에서 엘린 호텔에 와서 방역 소독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직원분들은 대다수가 장애인분들로 채용이 됐는데 팀별로 저희 클린 같은 경우에는 일상팀, 소독방역팀, 그리고 특수기술팀 이렇게 있는데 비말들도 다 잡고 네네네. 미세먼지도 다 잡고 그냥 개념도 다 잡고 네네. 멘탈도 잡고 네네. 가시죠, 일 잡으러 가시죠 그러면 불리한 장비를 세제와 물로 씻어내는 작업인데요 숙련된 솜씨로 와 진짜 꼼꼼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기본이 좋아요 이게 디테일이 중요한데요. 제가 선배님들 따라 눈치껏 해보는데 아,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꼼꼼히 해줘. 아 그죠. 거품이네 거품은. 네, 아 진짜. 꼼꼼히 합시다. 꼼꼼히. 선배님 저 지금 잘하고 있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선배님.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부족함 없이 하겠습니다. 일하면서 보람이 있었던 적 있으세요? 월급 탈 때. 아, 모든 행복은 노동 행복은 마지막 입금이야. 입금. 아, 좀 좀 더 입금해 주세요. 저희 근로자들을 보면 근로자들이 직무가 점점 향상되면서 엘린에 적응하면서 표정들이 밝아질 때가 행복합니다. 우리 박수 쳐. 우리 여기 팀장님이 아닌 모든 분들에게 고생하는데 박수 한번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제주 호텔. 저희가 대단한 선물을 갖고 왔어요. 네. 호텔 숙박권이 1박 숙박권이거든요. 두 분 세 분 세 장. 문제 낼 수 있어요. 호텔에 주소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호텔에 주소 제일 먼저 적으신 분 저희 호텔 숙박권 갑니다. 1박 숙박권. 저희 엘린 호텔은 저희 그 장애인분과 비장애인분이 함께 일하면서 즐겁게 일하고 있는데 객실도 굉장히 청결하게 깔끔하게 관리하고 있으니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